번째 이슈도 오늘 많이 논란이 된 이슈입니다. 이뇨환의 환자 부탁 그 문자죠. 그게 기사 이 언론에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환자 지금 응급실 사람들이 뺑뺑이 돌고 못 가고 난리인데 이뇨환 지인이 수술을 받았는데 이뇨환이 수술을 부탁한 거 아니 부탁한 거 같은 뉘앙스의 카톡 문자가 공개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야? 이런 논란이죠.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그 응급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병원 의료 시스템 붕괴가 지금 하루하루 굉장히 훨씬 더 급박하게 훨씬 더 위험하게 지금 막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 이슈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난 화요일 날 박민수 차관이, 근데 여러분, 나는 이 문제 지금 의료시스템 문제 해결 관련해 가지고 우선 조기용 장관하고 이 박민수 차관 이두 새끼를 잘라야 돼요, 지금. 이두 새끼가 진짜 문제가 많아. 가장 문제가 많은 건 윤석열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차관, 이 차관이죠. 이 차관이 진짜 이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전공의대와 대화하려면요, 이두 사람 먼저 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박민수가 화요일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병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붕괴 상황 아니래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 물론 윤석열이 지난 9월 1일인가요? 그때 브리핑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응급실 이렇게 문제 있지 않습니다라고 떠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에 윤석열도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박민수도 9월 3일에 또 나와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1일 브리핑 하고 있거든요. 1일 브리핑. 현재 일부 응급 의료 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들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뭐라는 겁니까?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붕괴되지 않았대. 아직 괜찮대요. 지금 응급실이 보이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 새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새로 발생한 어려움이 아니고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응급, 필수 의료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죠.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어. 그래도 돌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 2월 달 이후 지금 응급실이 완전히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는 지금 엉망이 된 이거를 우리 원래 그랬어요. 우리 원래부터 이렇게 문제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4일부터 어제죠. 4일부터 여러분들 그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병원, 이대목병원에 군의관 배치할게요. 군의관들 배치할 거니까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그지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어저께 윤석열이 어디 갔습니까?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새끼가 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한번 응급실 가보라고, 여러분들이. 가봐서 좀 보라고, 확인하라고. 문제 없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니까 비판이 많았지요? 윤석열, 네가 가봐라, 좀.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가 직접 간 거예요. 확인하려고. 직접 갔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직접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접 가면 응급실이 얼마나 다급하고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니까. 그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해라. 그런 의미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갖고 뭐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구나. 그게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윤석열이가 그 성모 의정부 성모병원 가갖고 사진 찍은 거쭉 올라와 있는데 사진 중에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야, 나는 이것도 보고 정말 구역질이 났어요. 미친 새끼.
얘네들은 뭡니까? 얘네들은 남아있는 뭐 전공이나 전문의 애들인가? 젊어 보이는데? 얘네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을 막 반가워 갖고 하,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전공의들이 다 떠나버리고, 전문의들도 지금 못 버텨갖고 사임하고 있고 병원이 엉망이 되어 있는 시기에 이런 식의 사진을 연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아야, 지금 전문의들, 전공의들, 전문 의사들이 나를 너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 지금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애들도 불쌍해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거? 지 동료들은 지금 다 얘네들 딱 봤을 때 얘네들이 정확히 신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봤을 때는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전공이나 전문의 같은 애들도 보이는데 이러고 싶을까? 이런 사진 보면은 아 지금 응급실 별 문제 없어. 대통령한테 이렇게 불만 많지 않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이런 걸 내보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진짜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병원 가서 뭐라고 했냐? 이걸 탁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지금 응급실 가서 응급실의 다급한 상황을 보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유, 앞으로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해 줄게요. 돈더 많이 줄게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이유가 거기서 지금 전문의들이 못 견디고 지금 사직하는 이유가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절한 보상 좀더 해줘 그 말입니까? 물론 지금 의료계의 오랜 이 과제 중에 수가 문제라든가 이런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겨우 응급실 가갖고 지금 이걸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 앞으로 돈좀더 챙겨줄게요. 여기 고생하는 분들 좀 수고 좀 해주세요. 그거야? 미친 새끼? 뭐라고 합니까? 가용한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거야. 아, 지금 대한민국에 가용한 자원이 어딨어요? 어? 의사들 중에 가용한 자원이 어딨냐고. 이 새끼 머릿속에는 지금 군의관들 그리고 공중보건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응급실로 투입해버리면 그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있던 그 자리는 누가 지킵니까? 가용한 자원이 없어요, 지금. 없다고요. 없는 게 문제야. 누가 보면 씨발 가용한 지금 전공의 전문의들, 이 의사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준비돼 있어가지고. 아, 우리가 보내줄게. 그런 거 같아. 말도 안 되는 소원이죠. 가용한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기사가 몇개 나왔는데 정말 황당한 기사예요. 뭔지 아십니까? 이 가용한 자원이라는 거는 이 새끼들은 지금 뭐 믿고 있냐면 군의관 믿고 있는 거예요. 군의관. 사실 그 군의관들도 다 전공의들이거든요. 아마 그 전공의들, 이 군의관들도 아마 지금 속으로는 우리 동료 전공의들이 다 그만두는데 본인들도 사실은 아마 그만두고 싶을지도 몰라. 근데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못 그만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군인들, 군의관들을 9월 4일부로 아, 우리가 보내줄게. 그거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 나왔죠. 어떤 기사가 나왔냐? 응급실 근무 모른 채 파견된 군의관들 다시 돌아간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 군의관들 파견할게 했는데 정작 파견된 근무, 이 군의관들은요, 자기들이 응급실에 파견된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건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병원에 그냥 근무하는 거와 응급실로 배치당하는 거하고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금 군의관들이, 내가 이 병원에서 파견받는 건 맞는데, 나는 응급실
탈영근인지 몰랐다 해서 지금 거부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겠다며 대학병원에 파견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응급실 근무 자체를 모르고 무작정 대학병원으로 파견됐다는 거죠. 이대 목동병원이 오늘 얘기했는데 군의관 3명이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지만 응급실 근무를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기존 근무지로 복귀했다. 정부에서는 군의관들과 응급실 근무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고 했지만 일반적인 통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의관들도 사실은 다 마음속에 지금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아마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잖아 그냥.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군의관들이 다 응급실에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원대병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뭡니까? 이게 군의관 파견이 실질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급실 지원 인력으로 군의관을 보내주긴 했지만 전공과 경력, 술기 가능 여부에 따라 응급실 투입 여부가 갈릴 것이다. 응급실에서 도움이 되려면 오롯이 당직을 커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의관을 그냥 무작정 보낸다고 병원에서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응급실 근무도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뭡니까? 이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 그냥 머릿수 채우고 있어라는 거 보여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골 때립니까? 그래서 지금 군의관들이 거부하고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군의관들 중에 얼마나 많이 남아가지고 과연 응급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이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또 하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 이거 보고 진짜 웃겨 죽겠어요.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야 의사들이 없으니까 비서관들을 한 명씩 배치한다는 거야. 한 명씩. 난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가 어떤 새끼 머리에서 나왔을까? 난 너무 궁금해요. 아니 비서관 애들 배치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바쁘고 어수선하고 정말 응급하고 다급한데 비서관 새끼들 나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감시하겠다, 감시? 아, 감시하겠다는 거야? 얘네들이 무슨 도움이 돼? 이게 지금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한다는 건데 이러려면요 미리 했어야죠. 미친 새끼들. 이거는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려면 진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요 지난 6개월 동안 뭐 했어? 뭐 했냐고요? 사실 사무리에서는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의료 문제 같은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진짜 정말 왜냐면 한동안 조용했거든요. 몇 개월 조용했거든요. 기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부가 뭐 했습니까? 수개월 동안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전공을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정말 급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 직전에 놓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갖고 뭐 하는 겁니까? 비서관들 응급실에 배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대. 미친 새끼들.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지금 별일 없다고. 윤석열 별일 없습니다. 박민수 나와서 별일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조규용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이거는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프레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난 9월 2일입니다. 2살 유아가 열과 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11곳 응급실에서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바람에 한 시간을 뺑뺑이 돌다가 어떻게 됐어요? 뇌 손상 왔다는 거예요. 두 살 여아가 9월 2일 날 윤석열이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하는 그 다음 날 오늘은요. 오늘은 조선대학교 다니고 있는 여대생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 쓰러져 있는 여대생 바로 학교 100m 앞에 뭐가 있냐면 조선대학교 병원 있어. 쓰러진 자리에서 100m 앞에 조선대학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의료진이 없어가지고 받을 수 없다 해서 어디를 간 겁니까? 전남대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어떻게 됐냐? 의식불명. 호흡은 돌아왔대. 심정지였거든요.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돼가지고 100m 앞에 있는 조선대 병원에 갔으면 되는 건데 거기 의료력이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남대까지 가요. 전남대까지. 광주에서 전남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광주 동구에서. 그래가지고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기사야. 오늘 기사. 오늘 기사라고요.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계속 의료 시스템 문제 없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와중에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한 이유가 뭐냐?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었죠. 본회의가 있었는데 그 본회의에서 그 세브란스 의사 출신인 그 이뇨환이가 자기 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게 뒤에서 찍혔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 그러니까 이뇨환이가 감사 했다는 거야. 근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문자하고 나서 그 문자를 삭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기사 봤을 때는 삭제를 완전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보면은 이뇨환이가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삭제한 것 같아. 이거 이상하죠? 이게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자라면 왜 삭제를 합니까?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장철민 의원이 유철한 권익위원장한테 질의했어요.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아닌가 물으니까 이 유철한이 뭐라고 했냐? 위반일 수 있다. 그럼 이뇨환은요, 이거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뇨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 아니, 나는 지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환자를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외압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아준 게 아니고 이미 수술 예약까지 마치고 가는 중이었고 다만 이미 수술 잡혀 있었고 수술하는 환자인데 내가 아는 의사여서 전화해가지고 수술 잘 부탁한다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술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스케줄 만들어 갖고 수술 잡아준 게 아니고 그냥 수술하러 가는 사람 이미 잡혀있던 일정인데 그냥 전화해서 의사한테 수술 잘해줘 한마디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확인해봐야 된다. 이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로 수술이 잡혀 있던 거였는지 아니면 수술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이뇨환이가 개입하면서 수술 날짜를 잡은 건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물론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지만 지금 다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건 수사건 이거는 필요하다. 이뇨환이가 진짜로 개입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갖고 자기 또 세브란스 출신이니까 그런 걸 이용해갖고
다른 환자들을 제끼고 지가 아는 지인을 먼저 이렇게 수술할 수 있게 해준 건지 아닌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어? 이렇게 의료 대란 문제를 이 정부가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는 지인들 수술하게 해주고 치료받게 해주는 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진짜라면은 문자를 왜 지워? 한겨레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해놓고 지가 지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우는 거잖아요 지금. 문자 선택했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지울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렇게 문자 해놓고 이 문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왜 지워요? 이렇게 체크한 거. 야, 대단해요, 기자들. 이 문자가 문제될까봐 딱 체크한 다음에 지우려고 하는데, 지우려고 하는 걸 딱 찝어버렸어.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 됐어요. 근데 의료 시스템은요, 여러분 지금 그 붕괴된 것 같아요. 붕괴가 됐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아프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민주당에서 요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와 야당과 여당과 의료계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 만들자고 했잖아요, 지금.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말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먼저 해야 될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부가 입장이 나왔죠. 민주당이 이 의료 지금 이 붕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싸우지 말고 다 모여갖고 해결하자 했거든요. 얼마나 고마워. 사실은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말이야. 근데 이걸 야당이 쳐버리면 안 되는 건데 야당이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고맙냐고.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국회에서 먼저 합의해. 야당 이렇게 말 떠들지 말고 국민의힘하고 잘 합의해. 합의한 다음에 와. 그럼 받아줄게. 그러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아, 누가 지금 여당인지 야당인지 누가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딴 얘기를 하죠?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고요. 이 미친 거야 진짜. 이 미친 정부. 미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오늘 있었던 이 어이없는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뇨한의 환자 부탁.